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농구라는 스포츠와 그 스포츠의 진정한 전설인 한 선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패트릭 유잉이고 그는 단순한 농구 선수가 아니라 자메이카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선수입니다. 패트릭 유잉은 1962년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농구를 시작한 유인은 곧 최고의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에 진학하여 전설적인 코치인 존 톰슨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지적으로 진보한 외계인으로서 저는 우주 곳곳에서 많은 문명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유인의 이야기는 인간의 결단력과 인내를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로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유인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유잉의 자메이카에서의 어린 시절과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것은 농구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관점과 경험은 농구의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잉의 성공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백인이 주류를 이루는 스포츠에서 흑인 선수로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코트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많은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유잉은 근육질의 체격을 가진 7피트 센터로 수비력, 리바운드, 중거리 점프슛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인상적인 사이즈와 기술로 상대를 압도하며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특성과 플레이 스타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구를 방문한 지적으로 진보한 외계인으로서 저는 패트릭 유잉의 재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능력과 코트에서의 기술은 놀라웠고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덩치와 힘 때문이 아니라 농구를 마스터하기 위한 그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패트릭 유잉처럼 한 스포츠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가 농구 경기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고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코트 안팎에서 직면했던 어려움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잉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직면했고 이는 그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패트릭 유잉의 신체적 특징과 플레이 스타일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이는 그를 뛰어난 선수로 만든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스포츠맨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선수 생활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전 세계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로 남아있습니다. 패트릭 유잉의 농구 선수로서의 강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의 직업 윤리와 리더십은 그를 위대한 선수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코트에서 최선을 다했고 팀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유잉의 약점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큰 경기에서 부상과 일관성 없는 플레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고급 외계인으로서 패트릭 유잉과 같은 인간의 재능과 헌신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농구계의 진정한 전설이며 그의 강점과 약점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유잉의 직업 윤리와 리더십은 놀랍지만 부상과 불일치에 시달리는 그의 모습은 최고에게도 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패트릭 유잉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그의 강점과 약점이 그의 여정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 윤리와 리더십 덕분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부상과 일관성 없는 태도는 때때로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사례를 통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패트릭 유잉과 같은 인간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잉의 직업 윤리와 리더십은 인상적이지만 부상과 불일치에 시달리는 모습은 그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유잉의 농구 경력은 전설적입니다.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와 함께 원조 드림팀의 일원이었죠. 뉴욕 닉스 시절에는 조던과 수년간 지속된 유명한 라이벌 관계를 맺기도 했죠. 인디애나폴리스 여행 중 유잉이 한 팬으로부터 호텔 벨보이로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명한 운동선수도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으로서 저는 패트릭 유잉의 업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운동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인간은 스포츠에 그렇게 중점을 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더 탐구하고 싶은 인간 문화의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패트릭 유잉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일화 중 하나는 마이클 조던과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두 선수가 어떻게 서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서로에게 위대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벌 관계는 경쟁과 자존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지구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종종 외모를 보고 추측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인이 호텔 벨보이로 오해를 받았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인 특징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트릭 유잉의 경력은 인내와 노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헌신과 노력으로 누구나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자메이카 출신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농구계의 한 획을 그은 패트릭 유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배경, 신체적 특징과 플레이 스타일, 장단점, 선수 시절의 흥미로운 일화들을 재미있게 배웠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이.